이동수가 있어요? 이동하시려고? 그냥 생각만 갖고 있죠, 뭐. 이동하려고 뭐를 사장님이 움직이시려고 계획 잡고 있어. 그리고 사장님은 내 기술 갖고, 내 손에서 기술 갖고 먹고 살아야 돼. 그래도 돈복은 있어요. 여복은 없어도. 근데 사장님은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 근데 너무 사람, 사장님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너무 믿어. 승질은 고약해도. 승질은 고약해도. 지금 얼굴에 딱 나와 있어. 승질이 고약하다고. 근데 그 아무 때나 고약한 게 아니야. 그냥 나이치 해를 안 입히면 그냥 너도 좋다, 나도 좋다 하거든? 근데 사장님은, 사장님도 어떻게 나를 모르게, 나 자기도 모르게 관상을 봐. 상대방의. 응? 아, 저 새끼 더럽네? 그러면 영락없이 진상이네? 그러면 그걸 봐. 그죠?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예. 그러면 사장님도 꼭 저게 착한 사람의처럼 한없이 네. 사장님 100% 사장님이. 근데 좀 진상이다라면 아주 깍쟁이처럼 무뚝뚝하게 딱 자르는 성격이야. 네, 잘라요. 그죠? 되게 고시식. 그래서 때로는 사장님이 손해보는 게 많아. 네, 많아요. 되게 고지식하거든. 그래도 뭐 손해 보더라도 그냥 잘라야지 속이 맞아. 시원하니까. 그거 잘하는 거야, 사장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자르자. 잘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돈복은 있는데 다 사내가고 여복이 없어. 응? 봐봐, 사장님. 가정이 편해야 바깥 일도 편한 거야,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은 우리네로 따지면 사장님은 진짜 머리 깎고 절 팔자야. 중 스님 팔자, 법사 팔자야. 우리 같은 가면 끼가 좀 있어요. 왜? 너 때까지 사장님이 성공을 왜 못했냐? 못했냐는 왜 이유가 있어요. 조상바람, 신바람 살살 불거든. 사장님이. 죽어도 죽어도 나는 몸이 부스러져도 돈을 악착같이 버는 성격이거든요. 사장님이 진짜 똥도 버릴 것도 없어. 되게 알뜰해. 이렇게 알뜰할 때는 무지하게 알뜰해. 네, 알뜰해요. 내 몸이 진짜 아파도 나가는 분이니까 내가 돈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죠? 결국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자식 해줘야지 하면서 버는 분이야. 근데 단 여복이 없으니까 그게 한 가지. 외로워. 외롭고 너무 쓸쓸해. 밤만 되면 집에 들어가려면 반가워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없어.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부족해. 근데 너 때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금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낮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조금씩 낮이는데 단한 가지 사장님이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 조상이 막혀 있다 이렇게 나와. 나는 조상님이 지금 맨날 잘하는데 왜 막혀 있을까요? 그죠? 사장님이 그게 답일 거야. 사장님은 그게 말하는 게, 그죠? 근데, 조상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사장님 네, 형제분들이 몇 명이세요? 6명. 여섯 명인데, 다잘 사나요? 4명은 잘 살고 2명은 못 살고 저하고 이제 저 위아래. 사장님 몇째 아들이야? 아들로는 셋째. 셋째 아들? 예. 그러면 큰아들, 막내아들은 잘 살아요? 그죠? 잘 살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셋째 아들이라고? 그렇죠. 셋째 아들인데 사장님은 여복도 없고 그분들은 왜잘 살을까요? 조상을 잘 위해서 그럴까? 물론 잘 살아요. 공부도 잘했고, 하여튼간 뭐 시험만 근데 보면은 사장님은 군부, 저기, 다른 형제, 너 군부할 때 사장님 뭐 했어? 놀았죠. 그게 답이야. 놀았으니까. 응? 사장님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놀기 바빴어.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고, 근데 공부하려면 이랬어.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기술을 얻다 먹고 사는데, 시월생이야. 돈복은 그래도 내 육신으로 이렇게 해갖고 돈은, 돈복은 있어. 근데 단 여복이 없어서 그렇지. 그죠? 여복이 없어서, 내 사장님이 지금 언제 돈이 쌓이고, 언제 여자가 좀 들어올까, 이동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그렇죠. 그 어떤 이동수라든지 이제 같아요. 그런 게 과연 어떻게? 이동수가 있는데, 뭐, 직장 이동수, 그렇죠, 뭐.
좀 있으면 있어요. 5월달, 6월달. 그때쯤 이동하실 것 같아요. 이동선은. 그리고 사장님은 꽁돈은 없어요. 사장님의 채는. 왜 꽁돈은 뭐 바라지도 않죠.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주식 같은 거 절대 투자하지 마셔야 돼요. 예, 네, 그런 건 안 하고. 예. 네. 주식 같은 거 투자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코인 같은 거 투자하지 마시고, 누가 네. 돈을 빌려준다 해도 절대 주지 마세요. 빌려주면 못 받으니까. 네. 사장님은 돈을 나가면 못 받아, 절대. 돈이 잘 안 들어와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절대 빌려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이 약해서 또 달랜소리도 못 해, 어쨌든. 돈이 할 때 나가면 안 들어오네요. 네, 나가면 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많이 뜯겼지. 응. 네. 한 방에 이렇게 많이 뜯겼어요. 네. 한 5년씩 모아놓은 거 그냥 한 방에 다 뜯기고 그러죠. 응. 그리고 사장님은 조상에 조상바람이 불어서 응? 조상바람이 불어서 돈이 자꾸 새 나갑니다. 옛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나? 이렇게 누가 산소를 건드신 것 같아요. 누구신가요? 모르세요? 네. 산소를 좀 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산바람이 좀 불어서 이제 사장님이 조상을 그리고 특히 유별나게 사장님이 좀 타. 다른 형제들은 안 타는데. 아. 그래서 사장님이 그 돈을 유출 부지런히 불어도 그 자리 그 자리야.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돈 나가는 근육을 좀 막고 내 조상바람을 그거를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사장님이 노후에 그냥 편하게 살아. 그래야지만. 그리고 사장님 지금 허리 다리 안 좋죠. 그 몸으로 친 거거든. 몸으로. 근데 누가 이렇게 한심을 쉬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장님이 한심을 쉬잖아. 어쩌다 사장님이 한심을 푹푹 쉬잖아. 네,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누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 모르겠어요. 사장님 술 안 먹어? 옛날에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끊었죠. 많이 저기 했어. 옛날에는 많이 먹었죠. 예, 많이 드셨잖아. 그러니까 예. 내가 얘기하잖아. 옛날에는 술 그냥 엄청 좋아했어. 근데 예. 몸이 지금 아프고부터 술 안 드시는 거야.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죠. 예. 내 정신도 모르고 그냥 많이 드신 것 같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많이 몸이 망가졌지. 사장님이 진작 철 들었으면 이렇게 몸 안 망가졌어. 그죠? 근데 사장님이 늦게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장님이 자제를 한 거야. 특히 또 사모하고 사모님하고 또 헤어지니까 더 그런 거고. 예. 그죠? 아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은 조상님이 있지 많이 비우셔야 돼. 예. 그래야지만 사장님이 돈이 쌓이고 외로운 걸 또 해결도 되고 그래. 사장님. 근데 돈은 항상 따라. 사장님 어차피 사장님 손에 돈은 따라. 근데 쌓이면 푹 나갔고 쌓이면 푹 나오고 기계 탈이지. 맞죠? 그렇죠. 응. 네, 사장님은 조상을 좀 그거를 좀 바람을 좀 재우셔야 돼. 그래야 사장님이 좀 편해져. 예. 아들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어, 1월 26일 얘는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예, 지가 알아서요. 어. 아빠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올해 얘 대운이 들어와서 일이 수수 풀려요. 예. 야물딱지게 잘하는데? 네, 야물딱지야. 어. 남들한테는 칭송죽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우, 네. 잘해. 아빠보다 나. 네, 나서야. 어. 얘는 여복도 있어. 또 의외로. 아. 의외로 여복도 있어. 아주, 이 다음에 여자가 와서 이렇게 떠받치게 생겼어. 아, 그래요? 괜찮아. 아빠가 걱정 안 해. 아빠나 걱정해. 아들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예. 아빠나 걱정하셔. 알겠습니다. 뭐 물어볼 거 더 있으시나요? 만약 뭐 이동을 하면은 지금부터 낫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동하면 낫죠. 아 그래요? 네. 그 이동 때문에 오신 거 아니야?
뭐 그것도 겸사겸사해서. 1년 운수 보시려고? 예. 네, 그 뭐 어떤가 싶어서. 괜찮아요.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괜찮으실 거야. 그거 대신 단 답답하시고 이제 내가 신중대중하다 할 때는 한 번씩 초를 켜주셔. 아. 초를 켜서 이렇게 좀 달래셔 한번. 그러면 괜찮으실 거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꿈자리 뒤숭하고 진짜 안 풀린다 할 때는 이제 그때로 오세요. 예. 바람을 한번 재우시면 될 거예요. 뭐 올해부터 수술 좀 풀리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몸만 잘 챙기세요. 아. 몸만 잘 챙기시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장님을 너무 사람을 믿은 게 다행이에요. 탈이야. 사람을 믿다 보니까 맨날 뒤통수 당해. 네. 근데 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고 거래하고 대화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 돌다리도 한번 뚜기리지 말고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시고 해야 돼. 근데 사장님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아, 그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좋으면 그냥 무조건 저거 하는 거야. 그러지 말으셔야 돼. 그냥 뭐 진짜 궁금한 거 저거를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셔야 돼. 예. 그걸 그 사람 몇살인지 생일인지 나이인지 그걸 만약에 이제 찝찝하다 하실 때는 사장님 차라리 저희 와서 물어보셔. 예. 그게 더 손해를 안 봐. 사장님이. 항상 손해를 보잖아. 사람을 믿어서.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사장님이 병이나. 그죠? 그렇죠. 어떤 때는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제 저기 해결을 못하니까. 네, 사장님 8월달 네. 8월달 9월달에 조심하세요. 차갖고 8월달 9월달에 밤운전을 조심하라고 나오네. 밤에 사고 날 수가 있다고. 8월달 9월달에 밤 운전할 일이 있나 봐. 운전 조심하라고 나와. 밤에.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을라나요? 아, 사장님 계시는 데가 뭐는 어느 쪽이죠? 올해 북쪽하고 안성이니까. 서쪽 막혔어요. 아. 북쪽, 서쪽, 남동쪽, 부동쪽 막혔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셔도 돼요. 동쪽. 동쪽하고 남쪽하고 가셔도 돼. 올해. 아.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핸드폰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막힌 동쪽, 서쪽, 서쪽은 맥혔고 남쪽, 동쪽, 남쪽은 안 맥힌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그렇게. 그리고 사장님 너무 인간 믿지 마세요. 네. 사장님은 인간만 조심하면 돼. 사람만 너무 덜커덕 안 믿으면 돼. 너무 외롭다 보니까 사람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너무 잘 믿으셔. 그게 한 가지 흠이야.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뭐 그거죠. 다 소신에게 보셨나요? 예. 네. 뭐 아들은 알아서 한다니까. 예, 이 얘기는 볼 것도 없어요. 예. 이 아들은 지가 알아서 척척척 더 잘해요. 예. 잘해요. 알아. 여자친구도 내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아. 알아서 잘하는데 뭐. 이 친구는 지가 알아서 장가가고 지가 알아서 더 해. 이 친구는 누가 옆에서 간섭하는 걸 싫어해. 싫어해. 고집이 이 친구도 고집 장난 아니에요. 네, 고집 있어요. 아빠 닮아서 고집도 있고 승질도 있고 뚝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네. 그래서 누가 어느 누가 뭐라라면 저게 욕심도 많아, 돈 욕심도 많아. 네. 이 친구는 그래서 아빠가 신경 안 쓰셔도 돼. 네. 그냥 아빠만 신경 써. 아빠 그냥 몸 아픈 거 사람 너무 믿지 말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 알겠습니다. 네. 네.